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세 번째 바지 추천템 영상입니다. 작년 가을 겨울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름 바지 추천템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바지는 총 10가지이고요. 지그재그에서 직접 내돈내 산으로 구매한 제품들이고 솔직한 리뷰들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의 키는 155에 몸무게는 48, 49 왔다 갔다. 바지는 대부분 쇼핑몰에서 스몰 사이즈를 착용을 해요. 제가 작년에 하체 통통 바지 추천템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몸에 살들이 다 하체에 몰려있는 몰빵된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하체 커버가 되게 중요하고 같은 스몰 사이즈를 입더라도 앞벅지 부각이나 승마살 부각이 되면은 못 입거든요. 힙도 있는 편이고 앞벅지도 부각되어 있고 승마살도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딱그 부위를 잘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예쁜 핏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지 고를 때 진짜 신중하게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준비한 여름 바지 10가지 바로 한번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지그재그에서 가성비 좋은 2, 3만 원대 부담없이 입기 좋은 핏 너무 예쁜 바지들 많이 찾았거든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는 짜란! 스파워 팬츠입니다.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 구매했어요. 정가 25,000원이고 할인가에 따라서 만원 후반대로도 구매 가능한 것 같아요. 여름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 뭐 있지라고 찾는데 이게 후기가 진짜 많은 거예요. 막 2,800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한번 도전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만지자마자 촉감이 냉장고 바지 아시죠? 그 냉장고 바지의 촉감이에요. 엄청 얇고 시원하고 찰랑거리는 원단이고요. 이렇게 힘없는 원단 같은 경우는 약간 복불복인데 제가 입었을 때 냉장고 바지들 중에서도 이렇게 앞벅지가 툭 하고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핏이 있고 앞벅지를 싹 가려주는 그런 핏이 있다면은 이 바지는 후자예요. 앞벅지랑 미운 사이드를 싹 커버해주면서 통 넓으면서도 일자로 뚝 떨어지는 핏이 정말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핏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기장이 너무 길지도 않아서 쪼리 신고 신었을 때 끌리지 않는 기장감이었어요. 대신에 저랑 키가 비슷하신 분들은 맨발로 신으시면 조금 끌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2, 3cm 정도 수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 정도 기장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이 밴딩이 좀 탄탄한 편이어가지고 밴딩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딱 잡아주는 그런 핏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난배 밴딩이 조이는 거 싫어 하시는 분들께는 비추이고요. 나는 흘러내리지 않게 딱 잡아주는 거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추천. 저는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름에 잘 입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주머니가 없어요. 또 여름에는 짐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으면 조금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머니 없는 건 미처 확인을 못했다. 주머니 없는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만 원대로 이 정도 퀄리티? 괜찮은 것 같다. 진짜 휘뚜마뚜 입을 수 있고 그리고 힙 부각도 거의 안 느껴지게 여기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체형 보완이 정말 잘 되는 그런 바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편하게 입으실 바지로 추천드립니다. 약간 그냥 잠옷 바지 같이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색상도 예쁘고 핏 너무 예쁜 바지 준비했습니다. 피터앤앤디 슬러시 썸머 와이드 데님이고요. 가격은 37,500원에 저는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우선 이 바지는 바지 이름 자체가 슬러시 썸머거든요. 딱 포장 뜯자마자 진짜 가볍다. 이거 완전 여름 바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얇고 후두루두라고 가벼운 원단이에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데님 바지고 보시면은 두께감 자체가 얇은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워싱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워싱이 진청이랑 연청 사이 색감인데 세련되면서 빈티지한 느낌도 한 방울 들어가서 블라우스, 티셔츠 진짜 두루두루 잘 입어질 수 있는 그런 색감이었어요. 여름에 여기저기 잘 입을 수 있는 청바지 하나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후회 안 하실 그런 제품이고 핏이 진짜 예쁜 게 제가 딱 좋아하는 핏.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하비 체형이다 하비 체형이다 하면서 이거 정말 하비 분들이 구매하시면 후회 안 하실 바지 핏입니다라고 소개드렸던 그런 느낌 있죠. 딱 요게 그런 핏이에요. 허리는 딱 맞으면서도 앞벅지 부각은 없고 힙도 살짝 커버가 되면서 승마살 부각 전혀 없는 와이드 핏으로 살짝 통넓게 내려오는 그런 핏이고요. 슬림하게 일자로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핏은 아니라서 나는 좀 슬림 핏을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아 조금 통이 크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 저처럼 아 나는 좀 와이드 핏 좋아하고 위에 약간 크롭 기장을 티셔츠 입으면서 밑에는 살짝 힙하게 가는 거 좋아 하시는 분들은 완전 강추입니다. 생각보다 핏이 정말 예쁘고 이 스티치 색감 이런 조합이 정말 예뻐서 쇼핑몰 사진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 착용했을 때 실물이 더 예뻤던 바지예요. 이 바지는 좀 흠잡을 게 없다. 허리도 크지 않으면서 다리 라인을 되게 예쁘게 보여주는 그런 핏이라서 만족스럽습니다.
이것도 추천. 다음은 여러분, 이거 핏과 색감 너무 예쁜 연청 바지 준비했어요. 윗섬에서 구매한 365 스판 와이드 데님이고요. 연청 컬러 쇼키장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2만원대 후반으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고요. 저는 3만 900원 결제했네요. 이 바지는 여러분 사실 제가 재구매한 템이에요. 똑같은 이 라인으로 다른 컬러 블랙 옐로우인가? 그 컬러를 제가 겨울에 진짜 잘 입고 이거 진짜 물건이다. 이거 진짜 핏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연청 컬러가 또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냅다 구매를 했죠. 입어보니까 역시나 이거 핏이 예뻐서 윗섬 바지 핏 잘 만든다 라고 인정하게 된 그런 바지인데요. 일단 이 바지의 특징은 신축성이 정말 좋아요. 바지 원단 자체가 스판기가 있거든요. 허리도 약간 스판기가 있어서 편하고 원단 자체도 얇으면서도 스판기가 있어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핏이 어떠냐면 허리는 쏙 들어가면서 골반이 살짝 넓어 보이는 그런 핏이거든요. 승마살이 부각되진 않는데 골반 살짝 넓어 보이면서 일자로 툭 떨어지는데 활동할 때 스판기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원단 자체도 제가 방금 보여드린 피터앤앤디만큼 부드럽진 않지만 약간 빳빳한 힘이 있거든요. 약간 빳빳하지만 여름에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두께감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 여름 충분히 입으시기 좋고 앞벅지와 안쪽 살이 있는 저에게는 Y존 부각이 되면은 잘 못 입는다. 근데 이거는 Y존 부각이 안 돼서 핏을 정말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바지예요. 그래서 이 바지는 진짜 흠잡을 게 없다? 할인 쿠폰 적용하고 하면 2만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2만원대 후반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가격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흰티에 연청바지 코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 추천드려요. 2-3만원대 바지라서 이렇게 실밥 처리가 살짝 이런 게 조금 디테일이 아쉬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 감안하고서라도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윗섬 바지 진짜 추천. 이걸로 한번 입문해보시면 실패 없으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짜란. 얘는 방금보다 조금 더 색상이 빈티지해졌죠. 98도씨의 오키 썸머 빈티지 틴 와이드 데님이고요. 저는 숏기장 X 스몰 사이즈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 바지는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롱기장 바지들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딱 들자마자 이거는 진짜 여름 바지다. 이렇게 얇고 후드루드라고 시원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벼워요. 그래서 한여름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바지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실수를 좀 했어요. 98도씨 바지 잘 만드는 거 아니까 아 이거 살짝 X스몰 도전해볼까? 하고 X스몰을 구매했는데 X스몰이 저한테 허리는 딱 맞거든요. 근데 착용했을 때 앞벅지 부각이 살짝 나더라고요. 저는 스몰을 했었어야 됐다. 후기가 되게 많아서 후기를 보는데 저랑 키, 몸무게 비슷하신 분들의 걸 모아보다 보니까 X스몰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셔가지고 X스몰을 좀 호기롭게 도전을 해봤는데 요건 조금 작았습니다. 뭔가 힙도 딱 맞고 앞벅지 부각 아주 살짝 되면서 허리랑 골반도 살짝 타이트한 느낌? 그래서 못 입거나 작은 건 아닌데 스몰 했으면은 앞벅지 부각 없이 예쁘게 입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스몰로 바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고요. 일단 바지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빈티지해가지고 남방 티셔츠, 오버핏 티셔츠 이런 조금 분위기 있는 살짝 빈티지한 그런 느낌을 연출하기에 좋은 바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숏기장이라서 기장 끌림도 없이 딱 맞았고요. Y존 부각도 거의 안 느껴지고 대신에 허벅지 통은 좀 딱 맞는 느낌. 완전 와이드 핏이라고 하기보다는 스트레이트 핏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은 바지거든요. 사이즈 잘 선택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다. 98도씨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감 같은 거 굉장히 깔끔하고 퀄리티적으로는 뭔가 잘 맞는 바지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여러분 여기서 또 샀습니다. 필링스에서 바지 구매했는데요. 필링스 제작 상품이고 포터 데님 저는 숏기장 X스몰 사이즈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3만원대로 구매를 했네요. 필링스에 집은 없고요. 제가 필링스 바지 한번 입어보고 아 이거 핏 진짜 잘 맞는다. 필링스 짱이다 라고 바지 소개해드릴 때마다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제가 두 개를 구매했어요. 근데 두 개 다 성공을 했습니다. 필링스에서 워낙 유명한 바지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후기가 많이 없는 포터 데님이라는 라인을 또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요거 색감 자체는 중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청과 진청 사이 정도의 느낌이고 워싱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는 스트레이트 핏 깔끔한 핏이에요. X스몰 했을 때 허리도 딱 맞으면서 승마살 부각 없고 Y존 부각도 없는데 일자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허벅지가 아주 살짝 여유가 있으면서 뚝 떨어져야 저는 Y존 부각이 안 생기거든요. 이게 허벅지 통이 너무 딱 맞으면 Y존 부각이 생기는 건데 그 미묘한 지점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필링스가. 저처럼 앞벅지 부각돼 있고 안쪽에 허벅지 살 좀 있고 안쪽 허벅지 살과 승마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동그란 핏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필링스 입으시면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입어보자마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핏이 예쁘게 잘 맞냐? 너무 예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기장감이 숏기장이잖아요. 다른 거 보면은 숏기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2-3cm 긴 경우가 많은데 필링스 숏기장은 정말 그냥 155 맞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후기 보면서 스몰 할까 엑스 스몰 할까 고민하다가 엑스 스몰 했거든요. 엑스 스몰 하기 잘한 것 같아요. 저한테 딱 맞아서 평소에 스몰 사이즈 하시는 분들도 상세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 라인은 엑스 스몰로 가셔도 좋지 않을까 라고 추천을 드려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특징은 요거는 무게감이 조금 있고 탄탄한 편이거든요. 여름 바지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사계절용의 두께감으로 느껴져요. 정말 얇은 여름 바지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짜잔, 이것도 필링스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필링스 피그먼트 투웨이 팬츠. 가격은 38,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차콜 컬러 숏기장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색상이 다섯 가지가 있었거든요. 저는 차콜 컬러 구매를 했고 결론적으로 차콜 컬러 추천드립니다. 너무 흔하지도 않고 그레이랑 블랙 나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차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리닝 같은 그런 바지거든요. 이게 제가 딱 입어보니까 작년에 제가 되게 추천드렸던 양기모 피그먼트 팬츠인가? 같은 핏에 기모가 들어간 버전이 있었어요. 그거의 여름 버전인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엄청 추천을 했었거든요. 이거 핏 너무 예쁘다고. 이게 핏이 예쁜 이유가 뭐냐면 옆쪽에 라인 절개가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착용을 했을 때 굉장히 사람이 힙해 보이고 하체의 군살들을 싹 커버해줘요. 딱 착용했을 때 끌림 없고 하체 체형 보완 싹 되면서 컬러감 예쁘고 좀 헐렁헐렁하니까 편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필링스가 좀 잘하는 게 이렇게 안쪽에다가 밴딩에 고무줄 넣어놔요. 그래서 그냥 고무줄 이 자체로 입으셔도 되고 이게 좀 늘어났다, 나는 이것도 크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에서 깔끔하게 줄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리닝 입었을 때 이 끈이 항상 이렇게 주렁주렁 눈에 띄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히든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핏이 나와요. 그리고 주머니도 미묘하게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리가 슬림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진짜 한 2-3kg 빠져 보이는 그런 핏으로 연출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핏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 바지도 추천드릴게요. 대신에 배송이 조금 오래 걸렸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 4주? 거의 한 달 가까이 기다린 것 같은데요. 꽤 오래 기다려가지고 난 당장 입겠다 하시는 분들은 배송기간 꼭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지그재그에서 산 오브 팬츠 라인 한번 가볼게요. 요즘 정말 그 트렌드가 무릎 가려지는 긴 기장감에 통 넓은 그런 팬츠가 유행하잖아요. 그런 핏의 바지를 또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요. 기마홉의 쿨 슬러브 하프 데님이고요. 34,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네요. 딥블루 진청 컬러 스몰 사이즈 구매했어요. 일단 이 바지 특징은 기마홉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조금 빈티지하고 힙한 그런 무드를 전개하는 브랜드라서 굉장히 큽니다. 허리도 조금 커가지고 이렇게 골반에 걸쳐지는 그런 핏이 연출되거든요. 하이웨이스트 핏 아니고 골반에 살짝 걸쳐지는 헐렁헐렁한 그런 스몰 사이즈이고요. 통도 엄청 넓고 가벼워요. 그리고 제 키 기준 무릎을 싹 덮는 기장감이라서 나는 오늘 좀 힙하게 캐주얼하게 연출하겠다 하는 날 입기 좋은 그런 바지입니다. 여기 모델분도 데님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시는데 이게 생지 데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결이랑 같이 코디를 해주셔야 이 코디가 훨씬 살 것 같은, 너무 단정한 그런 느낌 말고 정말 이렇게 좀 펑퍼짐한 오버핏의 그런 느낌이나 아니면 데님 같이 청청으로 가시면은 훨씬 더 이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사실 제가 엄청 즐겨 입진 않는 핏이긴 한데 오버핏 티셔츠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쪼리나 크록스, 운동화 이런 라인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입었을 때 체형이 되게 왜소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바지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최근에 베이지 룩 연출했을 때 문의가 되게 많았던 바지인데요. 짜잔! 색감 너무 예쁘죠? 리썸 메이드 내 맘의 홀릭 핀터 카프 슬랙스이고요. 이거 저는 베이지 컬러 스몰 사이즈 구매했습니다. 26,000원대로 구매를 했네요. 리썸이랑 아무 관련 없지만 또 리썸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색감이 진짜 예뻐요. 이게 베이지도 같은 베이지가 아니라 카키색이 들어간 베이지, 물빠진 베이지, 브라운톤에 가까운 베이지, 다양한 베이지 컬러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정말 그냥 노멀하게 정말 무난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베이지 색감이에요. 그래서 딱 받아보자마자 색감 잘 뽑았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단추도 꽤 깔끔하죠. 대신에 여기 또 이렇게 실밥 같은 거 이런 마감 처리는 조금 아쉽긴 해요. 이런 거는 조금 이제 2만 원대니까
살짝 봐줄 수 있는 그런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입었을 때 핀턱 라인이어가지고 다리 라인 되게 예쁘게 보이면서 바지 이름에 부츠 코디에 적합한 바지다라고 이미 되어 있거든요. 정말 부츠랑 같이 코디했을 때 예쁩니다. 여기다가 뭐 베레모라든지 니트 원단, 부츠 이런 조금 깔끔한 출근룩에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조금 멋낸다 하는 날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장감도 무릎 살짝 위로 올라오는 기장감이라서 너무 짧지도 않고 또 너무 길지도 않은 예쁜 기장감이에요. 진짜 색감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완전 강추입니다. 다음 화이트 팬츠 바로 갈게요. 이거는 라룸의 유스 미디 쇼츠이고요. 아이보리 컬러 스몰 사이즈 구매했고 28,800원에 구매했습니다. 라룸은 바지 맛집이기도 하면서도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게 배송이 진짜 빨라요. 저는 라룸 구매하고 나서 배송이 늦게 걸렸던 적이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완전 총알 배송으로 엄청 빠르게 왔었고, 2만 원대 반바지잖아요. 마감 처리가 진짜 깔끔해요. 라룸은 이런 실밥 같은 게 별로 손댈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고, 지금 제가 입은 이 티셔츠가 약간 화이트에 가깝다고 하면은 얘는 조금 더 노란기가 들어간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일자로 뚝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A자로 살짝 퍼지는 라인이고, 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고요. 실밥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예쁘거든요. 입었을 때 편하고 예쁜데 뭔가 뭐가 이렇게 걸리적걸리적하는 그런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대신 착용했을 때 캐주얼하고 예쁘고 어떤 코디에도 다잘 어울려서 그냥 나 만만하게 여름에 흰 반바지 하나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큰 고민 없이 핏도 정말 예쁘고 와이드존프가 없고 너무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 허리는 딱 맞아요. 라룸의 롱팬츠는 저한테 조금 길거든요. 반바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는 만족스러워요. 이게 진짜 단점이 없는 게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바지입니다. 마지막 반바지는요, 흑청인데요. 원로그 위도우 숏팬츠이고요. 흑청 컬러 스몰 사이즈 구매했고 저는 37,000원대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결제 내역을 보는데 왜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산것 같죠? 아무튼 3만 원대로 구매 가능한 바지이고요. 원로그도 바지핏 예쁜 걸로 제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이 바지의 특징은 3.5부 정도 되는 기장감이거든요. 조금 짧습니다. 무릎에서 꽤 멀어지는 기장감이라서 키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예쁘게 잘 맞으실 것 같은데, 키가 조금 크신 분들한테는 조금 많이 짧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장감이에요. 그리고 까만 흑청이라서 깔끔한 핏이고요. 이것도 밑에는 살짝 밑단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옆에 살짝 트임이 있거든요. 이 트임도 살짝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바지 자체는 쪼리랑 그냥 신는 것보다는 레인부츠랑 같이 신었을 때전 제일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비 오잖아요. 비 오면 깝깝하고 좀 찐득찐득하고 그런데 조금 짧은 기장에 산뜻한 바지 입고 헌터 부츠 이렇게 신어주면 너무 깔끔하다. 원로그도 바지를 워낙 잘 만들고 깔끔해가지고 뭐 단추나 마감이나 이런 거는 진짜 손댈 게 없고 정말 군더더기 없는 핏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장감의 팬츠 찾고 계셨다면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여름 바지들 모두 잘 보셨나요? 이번에 10가지 구매해서 기다리는데, 이거 다 기다리는데 한달 가까이가 걸린 것 같아요. 지그재그는 가격도 좋고 이제 바지 핏도 다 너무 예쁘고 좋은데, 쇼핑몰의 조금 단점은 요즘에 배송이 굉장히 좀 느리다? 이게 약간의 여유를 두고 구매를 하셔야 중요한 일정이 있으실 때 크게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서, 나 휴가 계획이 있다, 언제 놀러 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르게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지그재그에서 바지들 많이 사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브랜드 옷들 못지않게 핏이 너무너무 예쁜 쇼핑몰 제작 상품들도 많구나,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참 많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좀 예쁜 아이템들, 찾고 계셨던 아이템들 쏙쏙 뽑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번 여름 바지들 구매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바지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